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오늘 내놓은 피해자 구제 방안이 논란입니다. 전세 사기 주택을 경매할 때 피해자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건데 정작 피해자들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돈 한 푼 안 쓰고 생색만 내려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의 당정 협의에 전세 사기 주택을 경매할 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어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합니다. 경매 입찰자가 많으면 값이 오르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냥 여기서 눌러 살라는 소리밖에 안 되죠. 그렇다고 이 건물 자체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서 계속 평생 살다가 돈 그거 다 벌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고려했는데 집 자체가 계속 안 좋은 상태니까 매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돈을 받고 나가고 싶은 게 더 먼저죠. 우선 매수권은 2007년 임대주택 부도 사태 때 도입했지만 실제로 매수권을 쓴 세입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상 실패했던 제도인 셈입니다. 정치권에선 선지원, 후 자금 회수 방안을 대안으로 거론합니다. 일단 정부기관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고 집을 사들인 다음 나중에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돌려 자금을 회수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당정의 대책에선 빠져 정부 재정을 안 쓰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